안녕하세요. 복현하니아 원장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위 50견이를 이야기하는 견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견이라고 하는 견관절염은 양방에서는 프로전 숄더, 그러니까 동결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완골과 쇄골과 견갑골 이세 가지가 연결된 이 부분에서 이 관절 안에 있는 관절막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극상근 파열이든 그리고 뭐 충돌증후군이든 해서 위쪽 부분에서 염증이 생긴 게 없어지지 않고 속으로 타고 들어와서 관절막이라든지 이런 쪽에 염증이 생긴 게 다시 관절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견이라고 하는 견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견관절염은 최소한 나이가 40세 이상에 해당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40세 미만에서 어깨 관절이 이렇게 굳어서 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40세 전후로 해가지고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나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간혹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40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한 40세 전후로는 간혹 가다 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뭐 충돌증후군이라든지 그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염증이 또 관절 어깨 관절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우리가 50견에 오는 원인은 책에서는 잘뭐 이유는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50견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노화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책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한번 보면 여자분들은 왼쪽으로 많이 오고요. 남자분들은 오른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7대 3 정도인데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몸에 체간에 힘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 쓸때 왼쪽을 이렇게 가딩이라고 해서 보조해 주는 거를 이걸 하다가 보면 오른쪽 어깨가 좁아지면서 염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 남자분들은 오른쪽을 너무 많이 써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리사 같은 경우라든지 칼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잡으면 왼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하고도 좀 상관이 있고요. 어찌됐건 50견이라고 이야기하는 어깨 견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노화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써서 50년에 한번 이제 한번 고장을 하고 가는 거죠. 이게 50견 같은 경우는 금방 낫질 않습니다. 이게 발병을 하게 되면 길게는 2년, 그 2년 이상 가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연세 드신 분 중에 어깨를 못 써가지고 뭘 계속 병원 다니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낫습니다. 설사 어깨 관절이 굳었다 해도 내가 밥을 먹는 동작은 할수 있게끔 우리 인체가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이 만약에 나이가 본인이 45세 이상이고 어깨 움직임 자체가 그 가동력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저녁에 야간통이 있고 하면 50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50견이라고 진단하는 거는 이 가동력 중에 이세 가지입니다. 팔을 앞쪽으로 가는 걸 굴곡이라 그러는데요. 굴곡이 120도, 외전이 90도, 열중셔가 열중셔까지밖에 안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그 왼쪽 견갑골 하각까지 가야 되는데 어깨 관절이 굳어지면 열중셔까지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이게 안 되고 팔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50견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일단 45세 이상이 돼야 되고 동작이 팔이 안 올라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옷을 입을 때 힘든다라든지, 내가 뒤에 있는 있잖아요. 바지를 잘못 끌어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깨 관절이 잘안 올라가고, 특히 팔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하고, 통증은 저녁에 오른쪽으로 만약에 눌리게 되면 아파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주로 오게 되는 경우, 아침에 옷을 잘못 입겠다라든지, 저녁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잘 깬다든지, 그렇게 돼서
어깨 50견으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성상 이 형태를 보면 50견이 있는 쪽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팔, 이게 좌우가 균형을 잡아지는 게 아니라 한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상안골 쪽을 잡아당기게 되어버리는 거죠. 왼쪽이 그러면 왼쪽이 이렇게. 예, 그래서 팔을 들어보라면 이런 식으로. 이쪽은 되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팔을 드는 게 아니고 몸을 써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을 해보면 아 이게 근육통이 아니고 통증은 견봉 앞쪽이라든지 뒤쪽이라든지 위라든지 뭐 밑이라든지 온 그러니까 어깨 전체가 다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50견이라고 하는 그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작할 때도 동작이 안 되고 저녁에 잘 때 아프고 그리고 모양 저 어깨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병원 가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 하십니다. 혼자서 치료할 수는 없고 한의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추나 봉침 이런 것부터 한약까지 심하면 한약까지 그렇지만 아셔야 되는 게 어찌 됐건 1년 정도를 버티시면 회복됩니다. 근데 1년간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보시기에 어깨 관절이 이 정도 상태가 된다고 하시면 일단은 무리하지 마시고 아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 그리고 50년에 한번 고치고 나면 다시 50년이니까 뭐 100세 돼가지고 뭐 어깨 견관절로 뭐 다시 치료받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생에 한번 고생을 좀 한다. 어깨를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어깨 관절이 이제 약간 고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관절의 제일 기본인 거는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걸 좀 줄이고 천천히 걸어 다니시고 최대한 좀 이완하는 스트레칭하는 것을 생활화해서 관절이 좀 덜 상하게끔 하시는 게 제일 큰 요점입니다. 감사합니다.